준 거야? 어, 이걸 왜 줬냐고. 아니, 잠깐만요. 나이신 언제부터 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숫자를 읽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는 깜짝한 사이에 숫자 100 단위가 50개가 와. 자, 일단 우리 형이 그럼 정답을 26,470이라고 답을 종민이 형 쓰셨어요? 진짜로요? 자, 김종민 씨 자, 일이 커졌어요. 자, 컨닝하지 않고 정답을 적으신 겁니까?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울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눈이 너무 좋아. 예, 보기 어려웠을 텐데요. 26,470이라는 답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정답일지 아니면 안타깝게 오답일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영희꾼은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영희꾼한테 공책을 활용해도 된다. 숫자를 더할 때 정답만 공책에 써 있어요. 아무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정답만 써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숫자가 그냥 한 눈에 다 이렇게 보입니까? 집중하면 보여요. 지나가는 숫자가 또 지나갔던 숫자도 다 그냥 기억이 나고 다 한 눈에 보여요? 아 그거를 보면서 딱 하면은 전에는 계산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어? 네가 이제 눈을 깜빡일 수도 있잖니. 그 숫자 보일 때 눈을 깜빡이기도 하니 눈을 계속 이렇게 50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뜨고 있는 거니? 어. 눈 깜빡거려도 보면은 계산이 돼요. 잠깐만 조금만 검사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뭐야. 아니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보면 귀에 무전기 차고 나오시는 대단해 친구야. 자 문제는 말이죠. 오늘 주인공이 트램펄린 위에서 예. 뛰면서 뛰면서 거기까지 뛰면서 암살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뛰면서 노래를 하면서 암살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루나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강호동 씨가 씨름을 하면서 네네.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휘파람을 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복합적인 거라서 이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씨름하면 얘가 잘못인가? 할 수 있구나.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몇, 숫자가 몇 개인지? 어어 기본 테스트? 띨까 아니야? 어어 기본 테스트? 띨까 아니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아무야 몇 개? 빨리 빨리 몇 개? 뭐야? 몇 개야? 네 개 네 개? 세 개 야 어려운데 이게 아니 지금 이 친구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상했던 거지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문제 스타트! 뛰세요! 스타트! 뛰세요! 선생님한테 신방 혼나는데 제 신고 타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여기가 아니 너무 정이 없어 여기가. 우리 트래플링을 위해서 띠띠기를 하면서 폴리스 암살에 도전을 했는데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15,560이라는 답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려서 이해해 주세요. 정답!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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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